국토교통부는 국제 민간 항공기구가 최근 항공위험물에 대한 국제 운송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항공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항공위험물을 담는 포장용기 검사 합격증에는 홀로그램 등 위조 방지 기술이 적용됩니다. 또 비규격 제품으로 위험물을 수송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수입 포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가 의무화됩니다. 항공위험물을 불법 운송하는 화주에 대한 관리, 단속 기준도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불법으로 운송하는 화주에게 부과되는 최초 과태료를 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항공위험물의 운송 동향과 위험성 분석을 위해 운송자료 데이터를 2018년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